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동짓날 먹는 팥죽을 한번 해볼게요. 팥입니다. 이렇게 말려놓은 팥이거든요. 반대를 샀고요. 반대를 하면 너무 많아요. 한 3-4인분 정도 나오게 할게요. 종이컵으로요. 팥을 이렇게 두 컵만 하면 됩니다. 두 컵 하고요. 물을 붓습니다. 한번 삶아서 물을 버릴 거거든요. 1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찬물은 버릴게요. 그 찬물을 드시면 약간 소화가 안 되고 좀 더부룩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삶은 그 물은 버리시고 다시 삶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15분 정도 끓었거든요. 자, 요 물은 버리셔야지. 붓고요. 물을 넉넉히 부어줄게요. 지금 이 냄비가 거의 2리터 냄비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물을 2리터 가까이 많이 부었습니다. 팥알이 다 툭툭 터질 때까지 삶을 거거든요. 끓고 난 뒤에 45분 정도. 지금은 불을 강불로 했고요. 끓으면은 약불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팥죽에 들어가는 밥알. 아, 그걸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밥을 넣으시면 더 편하죠. 마지막에 이거는 넣어서 한 번만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보통 1인분은 한 이 정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쌀을 불려서 끓여야 되겠다 싶으시면은요. 자, 1인분은 자, 소주잔 한 잔. 자, 요걸 1인분으로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3-4인분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자, 소주잔 3컵을 불려 놓을게요. 3컵을요. 쌀을 좀 씻어야 돼요. 한 두세 번 씻은 다음에 요거를 불려 놓을게요. 쌀을 이제 씻어 왔거든요. 자, 씻어 오면 물을 이렇게 부어서 팥이 삶아지는 동안 불리시면 좋습니다. 잡쌀 새하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갈아온 찹쌀과 맵쌀을 섞어서 갈았는데요. 컵을 1인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4인분이면 이거를 3개 하셔도 되고요. 4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방앗간에서 직접 쌀을 불려서 빻온 겁니다. 맵쌀과 잡쌀을 반반 섞으시든지 맵쌀이 조금 많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순 찹쌀로 100%로 하시면은요. 처음에 물렁물렁해요. 이게 끓여서 한번 먹을 때는 데워 드시거나 할 때 이렇게 냄비에 넣어서 저어보면은요. 찹쌀이 다 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맵쌀을 반반이나 섞으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 좀 살살 넣어가면서 이렇게 좀 섞을게요. 물은 봐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있죠. 약간 물렁해도 되고 이렇게 약간 돼도 돼요. 어차피 찹쌀 새하심은요 뭉치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지금 종이컵 반 안 들어갔거든요. 그냥 소주잔 한 잔 정도 물이 들어갔습니다. 종이컵 3컵에 이 습식 찹쌀가루는요 물 소주잔 한 잔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하심 하나만큼만 이렇게 떼놓습니다. 이렇게요. 떼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굴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숙달이 되면 두 개씩 굴립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굴리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 두 개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놓고는요, 각자 굴린, 이렇게, 이렇게 굴리면 각자 굴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됩니다. 새하심은 이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 터지도록 이렇게. 이렇게 푹 삶은 다음에 이걸 으깨줘야 되거든요. 조금 식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조금 뜨거운 상태거든요. 식으신 다음에, 이런, 채 있죠? 채에다가 약간 너무 보드러운데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어느 정도 약간 굵은 채에다가 걸러셔야 돼요.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밑으로 위에는 껍데기만 남고요. 밑에는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주걱으로 문질러도 되죠. 장갑 안에 면장갑 하나 끼시고요. 이렇게 끼시고 손으로 주물러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좀 주걱으로 이렇게 하면은 언제 할지 몰라요. 좀 빨리 하시려면은요. 장갑을 끼시고 손으로 이렇게 주무시면 좋아요. 제일 빠릅니다.
물을 조금 식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워요, 지금. 이거를 믹서기에 이제 갈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믹서기에 갈면은 아무래도 조금 껍질이 입에 조금 걸려요. 약간 가실가실하게 체에서 내리시는 게 가장 부드러운 축이 됩니다. 위에가 좀 안 내려가면 물을 조금 살짝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헹궈가면서 내리면 밑에 이렇게 앙금이 내려오죠. 이렇게 앙금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살살 뿌리면은요 이제 거의 다 걸러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팥 알이 하얗게 안 부서지고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이제는 더 삶아도 으깨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팥이 말리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익는 과정에서 잘못된 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껍질이고요. 이렇게 껍질에 붙어 있는 이런 거는 더 으깨지지 않아요. 약간 땅콩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더 삶아도 안 됩니다. 다 됐고요. 요거는 이제 버리면 되고요. 두시면은 아래쪽에는 앙금이 가라앉고 위쪽에는 물이 뜨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냄비에다가요 국물만 가라앉은 앙금은 두고 요거 위쪽만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조금 더 가라앉히면 요거보다 더 맑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물을요 종이컵 한 3컵 정도 분량의 물을 이렇게 부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완성해서 넣을 거고요. 이거는 미리 끓일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걸 끓일게요. 앙금을 미리 넣으시면 이거 끓이실 때 앙금이 가라앉아서 자꾸 타거든요. 윗물을 먼저 쌀 제가 불려놨잖아요. 불려놓은 쌀을 넣고 먼저 이렇게 끓일게요. 근데 요거 지금 쌀을 바로 넣지 않고요. 요 물이 끓으면 넣을게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안 저어져도 밑에 앙금이 별로 없어서 안 타거든요. 우선 끓도록 놔둘게요. 끓고 난 다음에 제가 쌀을 넣거나 아니면 밥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를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요 정도 하면은 한 3인분은 넉넉하게 나오고요. 또 작게 드시는 분은 4분까지도 가능합니다. 팥죽 너무 많이 끓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끓이시는 게 좋아요. 식구수에 맞춰서 딱 맞게 끓이시면 좋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한솥 하셔갖고 그거를 하루 종일 먹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안 데우고 먹었어요. 그때는 또 차갑게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드시니까 조금씩 딱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끓어오르면은 바로 이 잘 불려놓은 거를요 넣습니다. 넣고 나서는 이렇게 좀 저어줘가면서 처음에는 쌀알이 무거워서 바닥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저어줘야 돼요. 쌀알과 냄비가 만나면 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저어주면은요 쌀알이 약간 가벼워지거든요. 끓으면서 그러면 쌀알이 위로 뜨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 국물 위로 둥둥 뜬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살짝 뜨는 시점인 계속 안 저어줘도 크게 안 타는데 처음에 조금 끓는 동안은 좀 저어줘야 돼요. 쌀알이 바닥에 붙어있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좀 저어주고요. 끓으면은 한 2분만 저어줘도 바닥에 쌀이 붙지 않을 거예요. 그럼 봐가면서 천천히 한 번씩 저어주면 됩니다. 한 1, 2분만 이렇게 저어주면요. 나머지는 한물 사이를 떠다녀요. 이렇게 둥글둥글 돌면서. 이렇게 떠다니기 때문에 안 저어줘도 되고요. 지금 앙금도 없기 때문에 안 저어줘도 요 밥이 조금 퍼질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한 6, 7분만 이렇게 끓이시면은요. 고슬고슬한 밥 정도의 사이즈로 커졌거든요. 그러면 새알심을 넣으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새알심 넣으면 좀 겁난다 싶으시면은요 불을 이렇게 잠깐 끄시고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다 식혀서요 새알심이 떠오르면 다 익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떠오를 때 다 기다립니다. 앙금은 지금 넣지 않습니다. 앙금 넣으면 저어줘야 돼요 계속. 자, 이렇게 잠시 후면요 이렇게 떠올라요. 둥둥 떠오르죠. 그럼 이게 다 익어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요 간을 할게요. 간을 미리 하고 앙금 넣어도 되거든요. 한 스푼만 넣으면은요 간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크게 짜지도 않고 느낄 듯 말 듯한 정도의 그 소금 간간한 느낌 있죠. 그냥 맨입에 드셔도 전혀 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간간하게 아주 소금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만 넣으시면 요거를 이제 김치랑 갓김치 익은 거랑 이런 걸로 드시면 좋아요. 취향에 따라서는 설탕을 넣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또 예전부터 설탕 안 넣고 소금으로만 이렇게 간한 거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설탕 원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설탕 넣지 않고요. 이대로 소금으로만 간해서 먹을게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팥 삶은 거를 따로 조금 이렇게 한 반컵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팥죽이 조금 밋밋하다 싶을 때는요. 이렇게 팥 삶은 거를 푹 삶은 거예요. 아까 걸르기 전에 제가 좀 남겨놓은 거거든요. 한 반컵 정도나 남겨서 섞으시면은요. 중간중간 팥도 한 번씩 씹으시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쌀이 아니고 밥을 넣으실 경우에는요. 바로 끓자마자 이렇게 넣은 새알도 넣고 하셔야 돼요. 밥알은 오래 끓이시면 점점 더 커지니까. 저는 이게 쌀 불린 거니까 이렇게 오래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됐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앙금을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앙금을 넣고 불을 조금 키울게요. 한 번만 끓이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밥알이 별로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밥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커져서 나중에는 여기에 밥알이 많아집니다. 지금 아직 이 밥알이 조금 안 퍼져서 지금 이렇거든요. 너무 밥알을 이렇게 뻑뻑하게 처음부터 잡아놓으시면 뻑뻑하게 돼서 안 좋아요. 밥알은 약간 이렇게 훌렁훌렁하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밥알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 새알심을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새알심을 만약에 안 넣으실 경우에는 밥이나 쌀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새알심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시면 제가 단팥죽 하는 것처럼 위에다가 이제 인절미를 조금 나중에 마지막에 조금 띄우시면 되죠. 불을 끌게요. 다 돼서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밥알이 있죠. 지금 이렇게 약간 훌렁훌렁한 이런 상태 있죠. 약간 훌렁훌렁한 상태로 끓여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더 퍼지거든요. 퍼지면서 이걸 뻑뻑하게 잡아 먹어요. 국물을 다. 그래서 약간 이 상태로 지금 금방 끓여 놓으면은요. 밥알이 퍼져갖고 다시 이게 뻑뻑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맞춰 놓는 게 가장 농도를 잘 맞추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빡시게 잡아 놓으면 안 돼요. 자, 저는 파다를 조금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파다리 보이죠? 팥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식 쌀가루는요, 종이컵 3컵에 소주잔에 물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간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습식 쌀가루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찹쌀가루 건식 있죠? 이걸 쓰셔야 돼요. 근데 시판되는 찹쌀가루는 자세히 보면은 100%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그런 찹쌀가루처럼 말랑말랑하지 않은 식감을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대로 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이컵 한 컵에 이 쌀가루 건식이거든요. 시판되는 마른 찹쌀가루입니다. 자, 이거를 반죽할 때는요. 물이 많이 들어가요. 소주잔 물 하나 하고요. 이렇게 반을 더 넣습니다. 종이컵은 180ml고요. 소주잔은 50ml입니다. 소주잔 하나 반에 물을 넣고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손으로 뭉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뭉쳐 넣습니다. 이게 이 수제비 만들 때 여기다 식용유 넣기도 하고 올리브유 넣기도 하는데요. 만들 때 손에 덜 묻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주머니 갈 때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완전히 이렇게 뭉쳐줍니다. 이렇게 바로 뭉쳐서 하시면은 이게 조금 마른 가루니까 조금은 물에 이렇게 조금 젖어 있을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팥 삶고 하는 동안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뭉치셔가지고는 요거를 이제 랩을 씌워요. 자, 이렇게요. 이제 뭉쳐가지고는요, 이거를 젖어 놓은 가루를 좀 불리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이제 뜨거운 물 안 했고요. 그냥 찬물 했습니다. 마른 가루라서 찬물에 했거든요. 뜨거운 물로 하는 거를 익반죽이라고 하잖아요. 이 익반죽 하는 이유는 수제비를 국물에다가 넣어서 끓일 때 빨리 익으라고 어느 반 정도 익혀주는 걸 익반죽이라고 합니다. 쓰시면 됩니다.